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 통장 86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송보입니다. 네, 고객님요. 오늘 어저께는 날씨가 꽤나 좀 쌀쌀하고 그랬었는데 오늘 오후부터는 점심시간 때부터는 풀리기 시작해서 다시 봄, 어엿한 또 봄으로 다시 와갖고 또 생활하기 편한 날씨들이 됐네요.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게 지내셨고. 로라이플렉스님 반갑습니다. 아, 로라이플렉스 쓰시나 로라이플렉스님 보다. 닉네임이 안녕하십니까? 로라이플렉스입니다. 뭐 어쨌거나 오늘 들어오신 여러분들 계신데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사진 생활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생활하시면서 취미 생활도 하는 또 행복한 여러분들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우리가 후지에서 나온 645GA 중형 카메라를 소개를 하나 시켜 드렸고요. 롤라이프렉스님이 쓰고 싶네요 하고 FE2 사용 중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렌즈를 하나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렌즈는 국내에서 제작을 하는 렌즈고요. 여러분들 혹시 삼양 옵팁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삼양 광학이죠? 예전에 이제 폴라라는 렌즈로 생산을 했었었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삼양 광학이라는 렌즈를 만드는 전문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삼양 광학에서는 14mm부터 또 여러 가지 렌즈들이 쭉 단렌즈들이지. 단렌즈 위주로 쭉 렌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또 2008년도부터는 DSLR에 맞는 렌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오늘 소개시켜 드릴 렌즈는 100mm 14mm를 갖고 올까 뭐 35mm를 갖고 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갖고 온 렌즈는 100mm F2.8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ED 매크로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주밍님이 삼자이스라고 그러는 삼자이스라는 말을 쓰셨는데 지금 칼자이스만큼 성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만듦새가 그렇다라는 건지 아니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유저들 사이에서 사진을 하시는 유저들 사이에서는 삼자이스라는 별칭으로 사용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 오늘 이제 이런 렌즈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성능들, 그 다음에 가격 대비에 대한 성능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됐을 때 우리가 유리한 점 또는 불리한 점,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아마 의견들을 좀 드리지 않을까? 또 그런 거를 참고하시라고 참고적인 의견, 객관성 있는 자료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삼양광학이라는 회사는 1972년에 설립이 됐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환 렌즈하고 이제 쌍안경 또는 CCTV 요런 쪽의 렌즈들을 꾸준하게 한 45, 6년 동안 만들어 왔던 회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도에는 DSLR의 교환 렌즈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네 렌즈라고 있어요. 영화용에 쓰는 그런 이제 시네 렌즈도 적극적으로 이 렌즈들이 나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더 이제 확대라기보다는 이 회사는 전문성을 상당히 갖고 있는 회사다. 그 렌즈를 전문으로 만드는 아주 독자적인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게 렌즈를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이제 삼성 쪽에서 삼성 카메라라는 사업부가 있어갖고 렌즈,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들을 쭉 만들어 왔는데 그게 지금은 철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는 남아있는 카메라 사업부 중에서는 삼양 쪽에서 그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좀 애정을 갖고 이 삼양 광학이라는 회사를 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좀 지켜봐 줘야 되고 또 우리가
근데 요즘은 이게 뭐 애국 그걸 이거 무슨 뭐라 그러지 우리가? 애국주의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 물건을 좀 아껴 좋아해 주자. 뭐 그런 거에 호소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카메라라든가 사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뜨냐? 국가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정을 갖고 좀 지켜봐주고 또 응원해주고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다. 그 정도로 좀 인식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삼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쭉 돌아다녀 보다가 100mm 2.8 마이크로 렌즈가 보이길래 아, 요 렌즈를 한번 해보자 얼마 전에 그래서 갖고 와서 테스트를 좀 해보고 그거에 대한 자료들의 그거에 대한 성능에 관한 얘기들을 오늘 좀 하고 싶네요. 그렇게 오늘 이상하게 말이 좀 안 풀리네요. 네. 그래서 요거 100mm 2.8 렌즈는 일단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제가 니콘 카메라를 쓰는 관계로 마운트는 니콘 거를 갖고 왔고요. 니콘 카메라를에다가 테스트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운트해서 저희 찍어봤고 또 좀 물려보기도 하고 장비에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봤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 렌즈는 어떤 렌즈냐 하면 일단은 매크로 렌즈고요. 밝기는 최대 밝기 f2.8 2.8 밝기를 갖고 있고 매크로 렌즈이다 보니까 최대 근접거리는 상당히 가깝게 갈 수 있거든요. 0.307m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0.3m고 30cm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이게 100mm급이기 때문에 1대1을 지원해 준다. 100mm급에서 한 30cm 정도 들어가게 되면 1대1을 지원해 준다. 즉 1대1을 지원해 준다라는 뜻은 뭐냐면 풀프레임의 이미지 센서에서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동전을 찍는다 그러면 꽉 그 안을 꽉 채울 수 있는 정도 그거는 이제 1대1을 지원 1대1 매크로 비율을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의 구성은 12군 15매로 돼 있다. 12군 15매는 상당히 렌즈가 많이 들어가 있는 축에 속하는 거로 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펙을 보니까 고골절 렌즈 1매하고 ED 렌즈 1매가 들어가 있다. 이 렌즈에 15매 구성을 한다. 그 다음에 조리개는 9장이다. 그러니까 9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이제 원형 조리개다.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필터 사이즈는 67mm 그 다음에 이 니콘 마운트 기준으로 무게는 705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화각은 당연히 24도에서 정확히 이쪽에서 말하는 스펙은 24.8도 그러니까 100mm 화각이 24도니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정도의 화각을 갖는다 이렇게 스펙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렌즈는 생산이 된 지가 조금은 됐고요. 지금도 이거보다의 신형 렌즈는 없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삼형에서는 이게 이제 매크로 렌즈 쪽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온 렌즈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거 있고 마운트는 뭐 캐논, 뭐 소니, 뭐 이런 쪽에 다양한 마운트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얘가 AF는 되질 않는다. MF만이 된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삼양에서 나오는 몇몇 개의 렌즈들은 AF 렌즈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게 내가 알고 있기로 기술보다는 아마 특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만들지 못하지 않았을까. 기술이 없어서라기보다는 특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늦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풀어지거나 서로 뭔가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게 돼서 나온 거라 요즘 몇몇 기종의 렌즈들은 AF까지도 지원이 되는 렌즈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최근에는 5천만 삼양 이 렌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삼양 광학에서 만드는 XP 버전이라는 아주 고화질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요즘에 나오는 고화소 5천만 화소라든가 영상으로 따지면은 메이커 발표에 의하면 8K, 4K가 아니라 8K 까지 그 영상까지 지원해주는 고성능 렌즈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게 50mm 1.2라든가 85mm 1.2라든가 14mm f2.4 렌즈들은 XP 렌즈라 그래갖고 고화소 또는 영상에서 8K까지 지원해주는 고성능의 렌즈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삼양광학이 그렇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삼양광학이 지금에 와서 DSLR의 렌즈를 갑자기 팍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72년도에 설립된 회사고 45, 6년을 오는 동안 그동안에 그 전에 이제 폴라라는 명칭으로 우리가 이제 필름 시절 때부터 호환용 렌즈 호환용 전용 우리가 탐론이나 시그마나 그런 식의 메이커처럼 일본의 그런 메이커처럼 렌즈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왔던 회사이고 역사 또한 아까 말씀드린 40몇 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회사는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전반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렌즈의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보면은 좋은 점과 어떤 렌즈든지 간에 항상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존재를 하죠. 그게 이제 좋다, 나쁘다라는 성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콘이 좋냐, 캐논이 좋냐, 뭐 탐론이 좋냐, 뭐 시그마가 좋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격이 좀 다르다.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 중심의 해상력, 주변부의 해상력, 뭐 왜곡이라든가 구면수차 양이라든가 또는 뭐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를좀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렌즈들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거를 얘기를 좀해 보면 이 렌즈는 포대 한번 봐봐봐. 겉에 이제 단단함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이제 네가 한번 봐봐봐. 왜냐면 이게 보면. 단단하긴 해요.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러지? 철제 느낌은 안 들고 그렇다고. 이게 하여튼 보면 플라스틱 플라스틱인데, 강화 플라스틱 같아. 뭐 단단하게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유격이라든가 AF 나는 이제 우리나라 렌즈이기 때문에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더 객관적으로 좀 보고 싶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유격이라든가 조립 상태라든가 기계적인 품질은 나는 괜찮다고 보고 성능이 뭐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초점을 돌리는 링도 이 초점의 이 부드러움이라든가 이런 점도 카메라를 물려갖고 돌렸을 때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봐죠. 그래서 겉으로 기계적인 품질은 상당히 괜찮다. 상당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얘의 테스트해본 결과에 의하면 얘가 개방 F2008에서의 중심부의 해상력은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고 주변부의 해상력은 조금 개방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갖고 조리개를 대체적으로 5.6 정도까지 조이면은 주변부의 해상력도 괜찮아진다. 2.8인가 4에서 5.6, 두 스텝 정도까지 조여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나는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지. 이거를 캐논하고 뭐 니콘하고 비교는 하지 말자.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캐논하고 니콘의 2급에서는 대략적으로 90만 원대로 진입을 하는 거고, 얘는 가격이 아까 인터넷을 이제 오다 그 쳐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52, 3만 원대에 형성이 돼 있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마운트별로 가격이 좀 틀린데 니콘 마운트를 기준으로 52, 3만 원. 그렇다면 얘랑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탑론 정도가 되지 않을까? 탑론 가격대가 F2.8 90mm SP 90mm 2.8 매크로 렌즈 탑론이 인터넷 보니까 60, 한 2, 3만 원.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10만 원.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봤을 때 얘의 성능은 중심부 해상력은 2.8 개방에서부터 상당히 좋다. 그런데 주변부의 묘사력은 개방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대략적으로 조리개를 한두 스텝 정도 조였을 때, 5.6까지 조였을 때, 그 주변부까지도 묘사력이 살아 올라오지 않느냐. 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얘들이 ED 렌즈가 한 장이 들어갔단 말이야. 이 안에 그냥 고골절 렌즈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들어서 이제 색수차들에 민감하잖아. 우리 예전에 필름 시절 때는 지금 렌즈보다도 어쩌면 더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요즘은 이제 모니터에다가 계속 키워서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못 보던 것들이 지금 모니터에서 쉽게 보인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게 봤을 때이 렌즈는 색수차는 상당히 양호하게 보정되어 있는 렌즈다. 그래서 색수차 때문에 고민을 해서 쓰실 렌즈는 아니다. 그런 거에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왜곡 수차 또한 전혀 우리가 이미지 퀄리티에 어떤 영향도 미칠 만큼의 왜곡 수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게 이제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거든. 우리가 흔히 비네팅 하는 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네팅이라는 거는 이제 뭐 후드가 가려갖고 물리적으로 가리는 걸 우리가 흔히 보통 비네팅이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도 비네팅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더라고. 근데 이제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 같은 경우는 개방에서 상당히 주변부가 생각외로 어둡지 않나 이렇게 좀 관찰이 돼. 그래서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조리개 수치는 F8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거든. 그래서 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보인다. 이거는 모르겠어. 이거는 이제 더군다나 이제 100mm란 말이야. 100mm 매크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색수차라든가 왜곡수차라든가 구면수차량은 많지가 않다. 그다음에 뭐 비네팅, 우리가 이제 강한 빛에 의한 비네팅도 상당히 쓰는데 만족스러운 렌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렌즈의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조리개 수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아까 그 비네팅까지 없어지는, 완전히 없어지는 조리개 8에서 완벽한 묘사력을 하는 렌즈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 얘가 매크로 렌즈이기 때문에 접사 차량에서는 굉장히 피사기 심도가 얕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 8 정도를 조여갖고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 그러면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렌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이 렌즈의 최대 단점은 뭐냐 하면 AF가 안 된다라는 거야,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지,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AF가 되는 렌즈를 MF로 쓰는 거 하고 AF를 아예 못 쓰는 문제는 좀 다르다. 이거는 느낌 차원적으로 좀 다르다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렌즈만의 그러면 특성으로 봐주면 안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수 있겠지.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은 저도 예를 들어서 삼양광학이라는 회사를 좋아하고 응원해 주는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얘를 과연 그러면 탑론의 SP90mm가 굉장히 유명한 렌즈잖아. 매크로 렌즈는 역사도 오래됐고 걔네 거 굉장히 유명해. 좋아, 성능이. 뭐 니콘 캐논 뺨칠 만큼 좋단 말이지. 그 렌즈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라고 봤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이 100mm만 놓고 보자라는 거지. 100mm 매크로 렌즈만 놓고 봤을 때 나는 그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사실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거든. 걔는 AF가 돼. 그 다음에 중심의 묘사력은 양쪽 다 좋다고 보는데, 주변의 묘사력이 나는 탑론이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데다가 걔는 AF까지 된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새 거를 살때 금액이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딱 봤을 때 사람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좀 이렇게 물음표로 좀 남겨놓고 싶은 거야. 물론 모든 렌즈와 카메라들은 성격들이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라는 이분법적인 논리는 뭐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다르다, 항상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싶은데, 이 렌즈 어쩌면 이게 내가 좋아하지 않는 회사에 메이커 렌즈라면은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 사실은. 그런데 나는 이 렌즈를 보고 맨 처음에 야 이거 참 단단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랬는데, 이 주변부
주변 배 성능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니콘이나 캐논은 2급이 되면 이제 90만 원대가 되니까 얘가 52, 3만 원이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가 싸기 때문에 절반 값보다 조금 더 주면 살수 있는 건데 탐론이라는 일본의 서드 파트 메이커의 90mm하고 10만 원 차이밖에 안 난다. 그랬을 때는 이제 AF의 문제, 주변부 묘사력의 문제 났을 때 과연 경쟁이 어떨까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러면 탐론이랑 이거 비교하지 말고 이 렌즈만을 놓고 보자. 라고 했을 때는 성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말이 괜찮다,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렌즈를 어떤 분이 쓰셨으면 좋겠냐 하면 매뉴얼의 그 느낌. 우리가 오토포커스가 아닌 매뉴얼의 그 느낌을 갖고 촬영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떠한 뭐 조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복잡함을 싫어하고 굉장히 또 조립 상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AF 렌즈라든가 이런 렌즈들 보면 유격들이 조금씩 있어 사실은. 또그 다음에 뭐꼭 AF 렌즈라서 유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메이커마다 유격들이 있고 그런 것들에서도 사실은 스트레스들이 좀 오거든. 근데 이 렌즈에 만든 기계적인 품질은 상당히 우수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어떨까 모르겠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요즘에 그 올림푸스 60mm 매크로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으로 쓰지 않고 매크로잖아요, 이게. 매크로 매크로지. 사진만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AF에 안 되는 불편함은 크게는 못 느껴요. 그렇지. 왜 그러냐면 매크로를 AF로 굳이 찍어야 될 일은 거의 없어요. 실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물론 뭐 된다고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게 안 된다고 매크로가 너무 불편하다. 사진 작업할 그럴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이제 일반 사진 찍고 뭐 인물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거 활용할 때 AF가 안 되는 점이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난 이걸 가지고 말 그대로 매크로 작업만 거의 집중적으로 할 거다. 용도로 했다면은 뭐그 AF에 대한 그런 아쉬운 점이 크게 그렇게 저거 될것 같진 않아요, 내가 볼 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삼양이라는 회사가 AF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아마 특허 때문에, 그럴 그거 수도 문제 있지. 때문에 그렇고, 저기, 누군가가 저기 써줬네. AF, 원수깨비님이 AF 관한 기술들을 풀어줘서, 소니부터 이제 AF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캐논 마운트도 한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폴라 렌즈들은 평이 어땠나? 예전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고, 일본으로 OEM 상표를 달아갖고 이렇게 수출을 했던 것들이 좀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거나 우리가 공부할 때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는 우리가 이제 폴라 렌즈들을 그렇게 선호는 많이 안 했죠. 근데 이제 오히려 해외 쪽에서는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가격 대비 성능 때문에. 근데 지금에 나오는 삼양광학의 렌즈들은 사실은 해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렌즈들이. 왜냐하면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지는 쪽이겠지, 그쪽은.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가늠이 지금 안 되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만들었던 폴라 렌즈에 비해서는 훨씬 좋다 지금. 성능도 그렇고 만든 매무새들도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주로 것그 같아요. 3자이스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고 싶은 렌즈가 내가 알기로 아마 모든 렌즈는 아닌 것 같고 들리는 소문에 13mm, 뭐 85mm, 50mm 뭐 요런 쪽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쪽이 뭐좀잘 나왔는지. 그런 나도 아직까지 테스트를 안 것도 해봐가지고. 렌즈들이 수급이 좀 되면 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일단은 14mm 같은 경우는 내가 언뜻 저번에 한번 좀 걸어봤더니 굉장히 외국 수출량은 좀 상당히 있다. 근데 그거는 뭐 캐논의 13mm에 비해서 가격이 한 4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 성능을 따진다면 안 써야 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고 아마도 앞으로 삼양광학을 저는 조금 눈여겨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회사다.
일전에도 얘기를 해보고 싶고, 나는 항상 삼양 과학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뭐 내가 뭐 도울 게 뭐가 있겠냐마는, 또 이렇게 뭐 돕거나 뭐 이렇게 뭐 뭔가를 우리 나한테 물어본다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신다면은 시장 상황을 알려드릴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도와준다? 내가 뭐 얼마나 잘난지 모르겠지만, 도와준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지, 같이 좀 의논을 해보고 싶은 회사이기는 해. 왜냐면 난잘 되기를 사실은 바라거든, 우리나라 삼양 강하게. 거의 유일하지 뭐 지금 없어? 벤츠 쪽은. 삼성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 앞으로 내가 많이 발전할 겁니다 아마. 하여튼 뭐 제가 예전에 삼성이 있을 때 삼성의 홍보실인가 거기 그쪽에 하여간 그쪽에 부서분하고도 한 2시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랬었죠. 그랬었던 기억들도 있고, 아직 근데 삼양하고는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다.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또 지식, 상식이 이게 이제 거의 맞긴 할 텐데요. 이쪽에서 쓰는 초제율이 원석 자체는 상당히 내가 좋은 거로 쓰는 걸 알고 있어요. 독일의 쇼트그라스 쪽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호야 쪽 원석을 수입해서 가공을 하는 걸 알고 있거든. 그렇다면은 원석은 세계 최고의 원석 회사 두 군데 거로 쓴다. 그렇다면 품질에 관한 것들, 이런 부분들이만, 그렇다면 이제 원석 자체 재료들은 상당히 좋은 걸 쓴다. 그래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은 될것 같습니다. 삼양 입장에서는 열심히 해서 연구해서 좋은 제품 만들고 시장 단가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겠네, 그지? 예를 들면은 보통 소비자분들이 느끼는 가격이, 내가 장비를 구입할 때 선택하고 할때돈 문제를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거는 그럼. 필수예요. 그거는 어떤 제품이 마찬가지지. 아니 뭐 사, 또 가잖아. 차도 3,500cc가인데 하나 국산이고 하나 벤츠야. 뭐가 좋냐고 물어보는 거, 바보스러운 질문 아니야. 좋은 건 벤츠가 좋잖아. 근데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나니까 바로 그게 고민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양이 좋은 렌즈를 냈는데 다른 뭐 타사 제품에 글쎄 뭐 이건 내 느낌상 한10% 정도 싸다, 만약에. 그럼 나는 내가 소비자, 나 같은 소비자는 고민을 할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드는 거야. 이쪽은 100원이야, 타사는. 이거 90원에 나왔단 말이지. 그러면은 싸고 좋잖아. 근데 그 10%라는 게 내가 10%나 싸? 이러고 저걸 덥석 선택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 영역 같아,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걸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잘 풀어나가면은 아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누군가 원스케빈이 쓰셨는데, 2014년 매출의 95%가 수출이래요 라고 이제 데이터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럼 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그 기술도 좋고 있다는 이따란 소리죠. 그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삼양 전체적인 렌즈를 평가할 수는 없어. 우리가 다 써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내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니콘의 렌즈를 평가하듯이, 소니의 렌즈를 평가하듯이, 캐논의 렌즈를 평가하듯이, 올림푸스의 렌즈를 평가하듯이, 우리는 그때 그때의 렌즈의 성능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에 기준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자동차 얘기 포디가 했잖아. 벤츠가 좋냐, 그거가 좋냐. 그랬을 때뭐 기술적인 차이가 현대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벤츠가 좋은 점도 있을 거야, 분명히. 두 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 벤츠가 높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벤츠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예를 들은 거야. 나 그러니까 지금 상품을 뭐 그렇게 하는 그렇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장에서 현재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그건 이미지가 사실이잖아.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벤츠가 훨씬 높다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그말 잘한 거야. 그 잘한 건데, 나는 삼양광학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삼양광학이란 브랜드 이미지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렌즈도 같이 따라가서 그 금액도 같이 더 받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이 렌즈 14, 이 렌즈는 모르겠는데, 13mm 렌즈 같은 경우는 금액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 그게. 캐논이나 니콘 같은 경우에 4분의 1 값밖에 안 돼. 그렇잖아, 13mm가 2.8짜리가. 나는 이제 테스트 한번 뭐 나중에 너 한번 해본 다음에 그러면 그거 결과가 나오겠지. 그럼 한번 한번 보면 될 보고는 것 같은데, 4분의 1그 정도면 가격이라면은 굉장히 뭐 좋은 굉장히 잘 가격이라는 만드는 거지. 거지. 그런 것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0mm를 봤을 때,
예, 나는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100mm를 봤을 때 니콘 캐논은 뭐좀 접어두더라도 걔네 90만 원대에 육박하는 돈이니까 성능이고 뭐가 하여간 접어주더라도 가격 경쟁에서 걔네들은 얘를 이길 순 없어, 가격 경쟁으로. 근데 세계적으로 막강한 90mm가 있단 말이야, 탑론에. 그거 좀 고민이 되지. 탑론의 90mm는 사실 명렌즈야. 내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다 탑론 광고를 하는 것까지 탐론 옛날에 한번 그런데 했어요, 저희가. 했는데 그 거론한 거. 명렌즈야. 나 옛날부터 썼던 명렌즈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하고 가격 차이가 10만 원밖에 안 난다고 봤을 때 소비자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지. 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고 이렌즈 성능이 완전히 못하냐?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뭐 촬영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그렇다. 그렇게 보면은 되고. 그럼 이렌즈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를 놓고 본다면 어떠느냐? 사용하는데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 렌즈다. 이렇게 아, 보면은 원순 될 캐빈이 것 같아. 13mm 니콘의 그 만든 쓰는 거로 거 쓰신 같다.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아, 좋군요. 저희도 한번 13mm 그 언제 좀 물건이 들어오면은 송부 한번 테스트해서 정식으로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오늘의 이 렌즈에 대해서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삼양광학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좀 조심조심스러웠고 있는 그대로를 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애정어린 말들이 많이 나갔네요. 괜히 뭐 탐론하고 비교하고 뭐 금액적인 그런 거 아니, 비교가 굉장한 회사야. 솔직히, 아니,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 전 세계적으로 봐도 손가락이잖아. 그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지는 일단 외국 수차, 색 수차, 그다음에 비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얘 최고의 성능은 8에서 나올 것 같고 조리개 8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일 것 같고 중심부의 해상력하고 샤프니스 자체는 개방에서부터도 뛰어나다. 근데 주변부의 묘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리개를 두 스텝 정도 짠 5.6에서 성능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5.6에서는 최고의 성능이 나온다고 왜 말을 내가 못하고 8이라는 조리개 수치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주변부 광량 부족 현상이 개방에서 조금 많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그거는 조리개 8일 때 거의 없어진다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또는 5.6반 조리개 8, 그반 스텝 차이라고 보는데 그냥 8 정도, 5.6 반에서 8 정도에서 없어진다고 보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이 렌즈의 최고 성능은 조리개 8에서 나온다고 보고 이 렌즈가 매크로 렌즈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은 매크로 렌즈들은 굉장히 근사한 부분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피사각 심도가 굉장히 얕아진다. 우리가 매크로 촬영을 할때 심도를 얕게 한다고 조리개를 굉장히 또 여는 습관들이 있거든. 근데 매크로 렌즈는 피사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조리개는 사실은 좀더 조여줘야 돼. 조여줘 갖고 어느 정도 심도를 짜줘야지. 심도가 너무 얕기 때문에 정말 초점 맞는 부분만 맞고 나머지는 안 맞는 거거든. 그렇다면은 이 설계자가 그 정도에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렌즈의 세거 가격이 50한 2, 3만 원 정도를 보이니까, 가격 대비 가성비는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 다만 이제 AF가 안 되는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른 쪽으로 보게 되면, 이게 또, 만든 매무새라든가 유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MF로 쓸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만족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될것 같고 사실 그리고 매크로 렌즈 가까이 가서 AF로 찍는다라는 게큰 의미도 없어 사실은 초점을 맞추는 게 MF로 지금 AF 렌즈들도 MF로 바꿔서 많이 맞추잖아 매크로 촬영할 때는 미세 초점 조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예. 어쨌거나 삼양광학에서 요즘에 렌즈들을 다양한 렌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렌즈들이 앞으로도 좀더 좋은 렌즈들 또 저희가 테스트할 기회들이 좀 있어 갖고 좀더 다양한 렌즈들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면 굉장히 저하고 4D 또 우리가 또 같이 하는 분들이 좀더 기분이 좋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삼양광학 파이팅입니다. 네. 잘또 열심히 또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 또 감사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또 만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또 건강히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부였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